그대로 지난 소나타 지금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엔진룸부터 한번 볼 건데요. CVVL 제가 엔진 설명을 운행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Continuous Variable Valve Lift라고 해서 전혀 새롭지 않은 그런 건데 여기에 나는 이 외에 스마트 스트림 테크놀로지라고 써놨는지 스마트 스트림 테크놀로지가 들어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향후에 나오게 될 2.5 자연흡기하고 1.6 터보 같은 거에는 뭐 밸브 듀레이션 기술 들어가서 그게 그 스마트 스트림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로 들어간 건 없는 것 같은데 누 엔진이고요. 뭐 누 엔진 아시겠지만 1.8, 2.0 두 가지 있고 뭐 직분사도 있고 노멀 엔진 MPI도 있고 MPI 중에는 일반 MPI도 있고 에킨슨 엔진도 있고 다양하게 개발됐던 엔진이고 약간 사골 느낌 나죠. 그냥 그 별로 특별하진 않은 엔진이고 모양새도 뭐 세타 엔진부터 시작된 그 흡배기 역전 구조라고 해서 이쪽이 흡기예요. 보통 엔진들은 배기가 이쪽에 있거든요. 배기가 이쪽에 있고 흡기를 끌어다가 뒤쪽으로 넣어주는 구조가 많은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세타 엔진 때부터도 그랬고 흡배기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위치가 그래서 앞에가 흡기다 기관이 뭐 플라스틱으로 된 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갔던 공기가 이쪽으로 가서 이 흡기 필터 거쳐서 이 흡기 다기관에 뿌려지는 거고요. 배기는 뒤로 나가서 그대로 나가게 되고 전혀 특이할 건 없어요. 이쪽에 배터리 들어가는 거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ECU 위치하고 그 뒤쪽에 브레이크 액 들어가고요. 브레이크 액 뒤쪽엔 당연히 진공 배력 장치 들어가고 그 앞에 마스터 실린더 두 개 나오는 거 보이죠? 마스터 실린더 있고요. 뭐 전혀 그런 건 없고 이거는 뭔지 아세요? 요게 아마 그 이쪽 진공 배력의 배압을 만들어주는 장치일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좋은 거죠. 요거 브레이크 액이 소나타인데 도트4가 들어가요. 도트4가 끓는 점이 더 높습니다. 반복 제동을 했을 때 이 베이퍼락 같은 거를 조금 더 방지할 수 있는 거. 아무튼 이 소나타급에서는 원래 이 도트3를 사용하거든요. 소나타, 산타페, 그랜저급도 거의 도트3일 거예요. 도트4는 에쿠스급 G80, G90 가야지 이게 도트4가 들어가는데 지금 소나타급인데도 불구하고 도트4를 기본으로 넣어줬다는 거 원가 차이 진짜 얼마 안 하는 건데 좋은 것 같습니다. 냉각수는 그냥 시원하게 잘 보여서 좋고요. 일부 차종들이 막 이쪽에 숨어 있어서 그 미니 이 냉각수통에 레벨을 보기가 힘들었는데 레벨 보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이쪽으로는 뭐 에어컨 라인들 지나가는 거 있고요. 이쪽은 ABS 모듈 같은 거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뒤쪽 배기관 살짝 보이면서 스테빌이 보이네요. 이쪽에 스테빌라이저 링크가 보이는데 링크가 아니죠. 정확히 스테빌라이저인데 이 안티롤 바가 저쪽에 있는데 얇아요. 뭐 차 급에 비해서는 얇은 것 같고 이 차는 그리고 뭐 C타입 MDPS 들어가 있어서 이쪽에 구동 모터가 렉 쪽에 보이는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뭐 뒤쪽에 공간이 좀 남아서 조금 더 뒤로 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공간이 좀 남긴 해서 좀 더 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현대기아가 지금 이 차를 주력으로 이 구조를 세팅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어차피 이 엔진 곧 내다 버리고 아마 미국에 출시할 2.5 스마트 스트림 진짜 진정한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나 1.6 터보 같은 건 조금 더 무게 배분이나 구조상 좀 더 뛰어나게 제작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근데 진공 배력 장치가 좀 커요. 차 급에 비해서 이 동그란 껌댕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좀 크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소나타 급이면 여기 꼬챙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꼬챙이는 아니고 그래도 가스 쇼바 들어가 있다는 거 정도. 엔진에 대해서는 제가 운행을 하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엔진룸에 대해서는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뭐 딱히 특이사항 없고 아 그리고 뭐 운행하면서 말씀드렸던 뭐 EGR 같은 거 안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뭐 CVVL 전혀 신기술 같은 건 아니고요.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라고 왜 이 엔진을 누 엔진을 그렇게 부르는지 저는 이해는 잘 안 됩니다. 디자인 많이 보셔서 아실 텐데 본네트가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 범퍼가 범퍼 역할을 못할 것 같아요. 앞에 박으면 이거 나가고 여기 나가고 라이트 나가면서 펜더까지 해서 타격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뭐 디자인적인 거는 많은 분들이 이쁘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맥이 닮은 것 같아갖고 그리고 이게 전방 레이더예요. 전방 레이더 그 반자율 주행 같은 그런 주행을 할 때는 이 전방 레이더하고 저쪽에 있는 전방 카메라
차선을 감지하는 카메라하고 두 개가 콜라보를 해서 안전 주행을 도와주고요. 이쪽에 티 안락에 숨어 있는 전방 센서 되게 좋네요. 그리고 이쪽 측면에도 있는 전방 센서도 이렇게 좀 덜 티나게 해놨다는 거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차를 앞뒤로 빼려면 옆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리모컨으로 차 빼는 것 때문에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LED 라이트가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 이렇게 들어오는 거 또 멋있고요. 그리고 피렐리 타이어. 하지만 사계절입니다. 그렇게 뭐 썸머 타이어나 그런 거 아니니까 흥분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V급이네요. V면은 최고 속도가 240짜리. 하지만 이 차는 힘이 딸려서 240까지는 가지 못한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캘리퍼가 문득 커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디스크나 이런 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냥 18인치인데 특징은 이 차에 18인치까지는 그런데 235가 들어갔다는 거. 예, 네, 좀 크죠? 이런 디자인 좀 너무 택시스럽지 않나 이런 거? 50대 아저씨들 용반지 낀 우리 아버님들이 좋아할 것 같은 디자인을 여기 휠에도 넣어놔갖고 이게 뭐 벌써부터 택시를 노리고서 한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 씨. 어이 돌아! 씨! 아... 뭐 하나 알려드릴 거. 이거 오 씨, 와이퍼 갈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게 이제 1세대 에코스도 이렇고요, 2세대 에코스도 그렇고요. 뭐 요즘 고급차들 많이 그런데 이걸 밑에 숨겨놔서 내려갔을 때 좀 더 내려가서 풍절음을 좀 줄이는 건데 이걸 하려면 키 온까지 한번 갔다가 시동을 끈 다음에 위로 올리고 기다려요 잠깐. 그럼 여기서 멈춰요.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 와이퍼가 이거 올라와서 멈춰. 그럼 여기서 교환하는 거예요. 바로 운전석부터 한번 설명드릴까요? 지금 제가 차키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리모컨으로 차를 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기능이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이렇게도 뺄 수가 있고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스마트키 배터리가 다 되면 배터리가 다 된 거니까 키가 없는 거랑 똑같잖아요. 인식을 못 할 거 아니야 차가. 그럴 때는 이걸로 열 수가 있어요. 이쪽에 보이는 거를 이거 덮개를 연 다음에 요 열쇠 구멍에 열고 여는 거예요. 그리고 타서 타고 나서는 차가 키를 인식 못하니까 키뭉치 자체로 여기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시동이 걸려요. 이 배터리가 없더라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옵션에 따라서 여기 버튼이 들어간 것도 있는데 여기가 터치식으로 들어간 것도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잠그고 열고 하는 거 터치식. 안 보이니까 디자인적으로 더 예쁘죠. 밑쪽으로도. 그리고 이 차에서 대박인 게 뭐냐면 소나타급인데 이런 게 들어왔어요. 키를 지니고 간 다음에 손을 넣으면 열려요. 이거 엄청 편해. 근데 욕심을 하나 말해보자면 손이 들어가고 나서 열릴 때 느려요. 그러니까 1세대 코스에도 이게 있었는데 1세대 코스 같은 건 손을 넣으면 좀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딱 와서 차를 탈 때 그냥 하고서 이렇게 열면 되는데 이거 이 차 같은 경우는 조금 반응이 느려서 잠근 다음에 차를 열 때 간 다음에 예 이제 열린 거니까 한 템포 늦게 열려서 이걸 하려면 넣고 잠깐 있다가 열어야 된다는 거. 근데 넣어준 게 어디야. 이 차급에 이런 거 진짜 안 넣어주거든요. 넣어준 건 진짜 고맙고. 실내 디자인 뭐 이쪽에 많은 옵션들 위치하고 있고 송풍구 디자인 예쁘죠. 송풍구 되게 예쁜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닫히는 거예요. 한쪽 끝까지 하면. 그리고 요것도 아까 휠캡처럼 요거 있잖아요. 요거 좀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무슨 크리스탈처럼 해놓은 거. 일단 이 방향 리피터나 이 와이퍼 움직이는 이런 레버가 요렇게 디자인 되는 거잖아요. 여기 피아노 블랙 같은 거에다가 매트 타입 블랙 이렇게 해놓고 이런 모양도 넣어놓은 거는 너무 좋은데. 그리고 또 하나 칭찬해 줄게, 이 감이 되게 좋아요. 감이 그렇게 싼마이 느낌까지는 아니야. 근데 다 좋은데 요게 좀 디자인이 너무 택시 기사님들을 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살짝 물렁물렁한데 여기는 딱딱하고 여기는 부직포가 있지만 여기는 다시 완전 플라스틱. 뭐 여기도 물렁물렁한데 여기도 물렁물렁한데 여기는 딱딱한 거. 네, 그렇고요. 그리고 하이패스가 이쪽으로 넘어왔죠. 하이패스 카드가 일로 넘어오면서 네,
이쪽 룸미러가 훨씬 더 세련되졌어요. 룸미러가 훨씬 세련되졌고. 아, 이 인포테인먼트 이 넓은 거는 이 소리 들리죠? 이 결함이에요, 이 차만 있는. 장난 아니지. 다 녹음 됐겠죠? 야, 이거는 뭐 엄청 와이드 해갖고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대박 편하고. 그리고 여기가 터치로 돼 있어. 근데 당연히 터치인 만큼 조작성은 떨어지지만, 하지만 보기는 훨씬 이뻐서 마냥 이게 조작성이 불편하다고 까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대신 공조기 같은 걸 터치로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봐줄만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까지 많이 만지는 버튼들은 아니라서, 여기서 가장 많이 만지는 게 요 맵이나 미디어 정도 많이 누르긴 하거든요. 여기에 빌트인 캠이 이쪽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빌트인 캠 들어가 있는데 빌트인 캠 화질이 정말 대박입니다. 여기 빌트인 캠 화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빌트인 캠 화질이 지금 저희가 카메라에 잘 녹화가 될진 모르겠는데, 빌트인 캠 들어가서 우리 주행했을 때 아까 영상 같은 거 크게 한번 볼까요? 영상 화질이 확대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영상 화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짜. 지금 여기에 요거는 저희 이 액션캠 달아놓은 게 보이는 건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화질이라서, 이거는 정말 반드시 넣어야 되는 옵션인 것 같고요. 대박이다. 후방 영상 한번 볼까요? 후방 영상은 화질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도 후방 영상은 좀 떨어지거든요. 아, 빌트인 캠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빌트인 캠은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스마트폰으로 바로 넘겨줄 수도 있고요, 무선으로.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잠시만요, 카메라 저한테 한번 줘보실래요?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여기 USB가 있거든요, USB 단자. 여기에 USB를 꽂으면 그 빌트인 캠 영상을 저기를 통해서 USB를 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무선 충전 패드 같은 거 들어가 있고요. 여기 USB는 미디어 장치들을 여기서 이제 음악을 듣거나 하는 미디어 장치, 이 USB는 충전하는 거, 그리고 요거는 여기에 무선 충전하면 여기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 뭐 12V도 있고요. 그리고 운행하면서 말씀드렸던 이런 버튼식, 별로 편하진 않지만 뭐 새로운 시도라는 거는 그냥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뭐 뒤쪽 후방 영상을 보여주는 이런 카메라 모양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바꾸고 뭐 오토홀드 같은 거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컵홀더는 잡는 게 두 개만 있어요. 여기 두 개, 그리고 여기도 보면 뒤쪽에도 두 개 해서 두 개씩만 있다는 거. 좀 네 개씩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옛날 차는 다 네 개씩 있었는데. 예. 그리고 공조기에는 클러스터 이온화이저, 뭐 공기청정 기능인데 그게 크게 믿지는 마세요. 공기청정에서 가장 큰 역할은 글로브 박스 안에 있는 필터가, 좋은 필터를 넣었을 때 이 공기청정 기능이 제일 뛰어난 거고요. 여기 있는 거는 조그마한 뭐 클러스터 이온화이저라는 부품이 송풍구 앞쪽에 있는 거라서, 이걸 통한 공기청정 효과나 어떤 그 이베포레이터 쪽에 곰팡이를 없애는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는 거. 이거 뭐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근데 있으면은 아버님들 괜히 기분 좋아하시니까, 요즘 미세먼지 그런 거에 맞춰서 여기에 이제 크게 살려놓은 것 같아요, 버튼으로. 근데 이 기능 자체는 뭐 옛날 10년 전 차들부터 다 있던 거라서 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직관성이 좀 떨어져요, 이거. 보시면, 시동 아예 걸어볼게요. 시동을 아예 걸었거든요. 보시면 이게 뭔 것 같아요, 요 버튼. 나 모르겠어, 처음에. 이게 설마 위에 있는 걸 만지나 했더니 맞아. 열선 3단계, 통풍 3단계를, 이게 이거고, 그럼 설마 이게 통 바람 세기? 맞아. 이게 바람 세기고, 이게 설마 그러면 방향 바꾸는 거. 그래서 이 직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토 3단계,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칭찬을 했었는데, 오토를 3단계로 나눠준다는 거. 3단계로 놓으면 바람이 끝까지 나올 수 있는 오토 모드, 여기로 하면 8단계 중에 한 6단계인가 7단계까지만 나오는 오토모드, 이렇게 하면 바람 8단계 중에 절반인 4단계까지만 나오는 오토모드라는 거. 이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송풍구도 이쁘고, 핸들이 좀,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좀 특이하죠. 나는 막 동글동글한 게 너무 매기 같아서 좀 보기 싫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별론데, 대박인 게 기존의 차들하고 다른 게 이게 좀 직경도 살짝 작거든요. 근데 약간 스포티하게 엄청 도톰해. 그냥 이렇게 도톰한 핸들을 저는 좋아해서
예, 아재 핸들 같진 않아서 약간 젊은 감성이잖아요, 도톰해지면.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좀 M 버전이나 1.6 터보 스포츠 같은 거 나오면 뭐 D컷도 들어가고 하겠죠. 근데 예, 뭐 이런 편의성이나 이런 거 다 좋은 것 같고, 당연히 계기판 시인성 같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는 12.3인치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진 않지만 보시면은 상당히 편합니다. 그 뭐 이쪽에 많은 정보를 보여준다는 거.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다 들어가 있고요. 아, 이런 재질은 근데 좀 아쉽긴 한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은 제가 현대 관계자분들이 제 이 쓰레 같은 영상을 보진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보신다면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거 옛날에 아반떼 HD에 들어가던 한 15년 전 이 룸미러 등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거는 이걸 열면 불이 켜져요. 닫으면 꺼져. 그리고 열린 상태에서 닫잖아요? 그럼 꺼져. 열려 있는 상태에서 여는 순간 요쯤 되면 딱 켜져. 그럼 되게 좋은 건데,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이거 굳이 손으로 눌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열고 내 얼굴을 보기 위해서 여는 순간 불이 켜지면 되게 편하거든요. 네, 이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이 좀 많이 바뀌긴 했죠. 이쪽 보시면 이쪽들이 뭐 그전에는 없었던 뭐 뒷좌석 3명의 안전벨트 여부,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엉덩이 시트에 그 어린 아이인지 성인인지를 감지하는 그 4세대 에어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패신저 에어백 오프 같은 등이 들어와 있고요. 뭐 차량 헤드라이트 조사각이거든요. 이게 0부터 하나씩 올리면 조사각이 위로 올라가요. 근데 이거는 아, 나는 멀리 볼 거야 해서 이렇게 냅두고 1단계 0에 냅둬서 그냥 기본으로 냅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 매뉴얼상에 이 차량 승차 인원이나 트렁크의 짐 적재 여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잘못하면 상대방 눈뽕을 때릴 수 있어서 그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고, 한 가지 더. 이거는 되게 기본적인 건데 많은 분들이 아시죠? 저 볼록한 거 뭔지 알아요? 이거? 저게 그 일사감지 센서라고 햇빛을 받는 센서거든요. 저기에서 저 빛을 보고 빛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라이트 오토를 해놓으면 깜깜해지면 자동으로 헤드라이트 들어오잖아요. 그게 저 일사감지 센서를 이용한 건데, 근데 저 일사감지 센서를 닫아놓으면 계속 헤드라이트가 들어오는 문제도 있지만, 이 공조기를 오토모드로 해놨을 때, 이 공조기를 오토모드로 해놨을 때 햇빛 양을 보고서 이게 돌아가요, 오토모드가. 그래서 일사감지 센서에 뭔가를 물건을 올려놓거나 하면 이런 거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헤드라이트 작동에도 방해가 되지만 오토 에어컨, 실내를 쾌적한 온도 습도로 맞추는데도 방해가 되니까 저거는 저렇게 물건을 덮으시면 안 좋다는 거 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보스 오디오 옵션은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질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아무 옵션도 들어가 있지 않은 현대기아 차, 그리고 차종이 소나타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정말 괜찮은 음질인 것 같아서, 예, 오디오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고, 보스가 들어가면 중저음이 더 강해져서 좀 더 만족스러운 게 될 것 같습니다. 시동은 잠시 끄고요. 아, 그러면 뒷좌석도 한번 쭉 볼게요. 뒷좌석 같은 경우는 이건 옵션이 좀 들어가 있어서 지금 여기에 이 이어 커튼, 여기 이어 커튼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적이 없어요. 문 열고 닫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그냥 뭐 두 번 제끼면 열리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예. 그리고 여기 플라스틱 같은 거는 뭐 어차피, 예, 많은 택시들 타보시면 이런 거는 다 소나타급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그물망도 제가 스팅어 G70은 이거 좀 깠거든요. 이게 뭐냐,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향후 여기도 이렇게 좀 플라스틱 일어나잖아요. 괜찮아요. 소나타는 다 그런 거예요 원래, 이 정도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칭찬을 아끼면 안 되는 거, 9개의 에어백이 들어가면서, 지가 무슨 에쿠스도 아니고 여기에 커튼 에어백 말고 2열의 사이드 에어백도, 이게 뻥 터지면서 운전자 머리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에 전체 터지는 커튼 에어백 말고 이것까지 들어갔다는 거. 따봉. 여기에 되게 좋은 경고문도 있어요. 평소 일반 차들은 없는 거예요. 진짜 고급차에만 있는 건데, 요 고급차에만 있는 2열 사이드 에어백이 장착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에어백이 터지니까 애기들이 여기 기대고 자지 말라고. 그러니까 애기가 막 초딩이면 카시트 안 한 상태에서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애기들이 이렇게 잘 수가 있잖아요. 여기다 머리를 대고, 여기다가 머리를 대고 자면 안 돼요 절대. 애기들이 여기다가, 내가 지금 몸이 좀 큰데 내가 만약에 초딩이라고 하면 초딩 애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머리를 대고 이렇게 자다가 이 측면 충돌을 딱 받는 순간 머리가 이렇게 빡 해서 목이 꺾여버리기 때문에
이거 폭발력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이 소나타를 구매하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그거 꼭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애기 머리 대고서 자면 큰일 납니다. 여기 에어백이 터져 나옵니다. 기존 차들은 여기 사이드 에어백이 커튼 에어백만 나오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안전을 위해서 저게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 운전석 조수석에 헤드레스트가 앞뒤로 원래 조정이 되잖아요. 이게 없어. 이게 뭐지? 다야. 이거 앞뒤로 안 움직여. 이러면 좀 그런데. 이게 앞뒤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앞뒤로 움직여서 바짝 앞으로 당겨놔야 뒤에서 후방 추돌 당했을 때 머리 뒤통수를 보호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목뼈를 보호해 주는 건데 이게 앞뒤로가 안 되네요. 그리고 에어벤트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이쪽에는 에어벤트 없죠. 비필러 쪽에는 고급 차에만 있는 거니까. 그리고 차 급에 맞게끔 액센트 급에 들어가는 컵홀더가 있습니다. 액센트 급에 들어가는 컵홀더. 컵을 지지시는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음료 넣어놨을 때 넣어놓을 수는 있는데 따로 놀잖아요. 이게 뭐 동전통인가 원래? 그럼 동전통인데 이렇게 올리면 동전 다 쏟아질 거 아니에요. 이거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DM 산타페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진짜 편한데 이거를 왜... 이것도 풀옵션이면 되게 비싼데. 풀옵션 3,500만원씩 하는 소나타인데 아직도 이런 게 없다는 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리고 뒷좌석에 등받이의 각도 뭐 따로 말씀드릴 필요 있을까요? 레그룸 제가 따로 말씀드릴 필요 있을까요? 이런 거는 지금 이 차가 차의 길이가 4.9m고 이 휠 베이스 실내 공간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길이도 거의 그랜저와 동일한 수준이거든요. 되게 조금 작아요. 그래서 와이드함이나 길이 면에서 그랜저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 실내의 거주 공간의 편의성에 대해서는 정말 딱히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정말 넓고요. 뭐 기존에 있던 거랑 비슷할 정도로 넓습니다. 이 실내 공간의 머리 공간도 지금 이거는 쿠페형이라서 좀 짧아졌다고 하는데 뭐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머리 공간이 크게 좁아졌다는 거는 많이는 느껴지지 않아서 뭐 키가 185를 넘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뒷좌석에 탔을 때 머리 공간이 조금 더 비교적 좁다는 걸 느낄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이 키 작은 사람들은 내가 다리가 길어서 그래. 다리가 길고 상체가 짧은 사람들은 크게 안 느껴지고요. 이 등받이 각도도 어느 정도 뒤로 좀 제껴져 있어서 편하네요. 그냥 이 암레스트 팔걸이 내리고 이러고 타면 예 뭐 크게 불편함 없어요. 그리고 아 이 주유구 여는 게 수입차처럼 이렇게 생겼어. 이걸 눌러서 하는 방.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이거 훨씬 편한 것 같고, 그러니까 차 문이 열려 있는 동안에만 이게 되는 거예요. 혹시 뭐 잘 모르시는 분들 오해할까봐 차 문이 잠겨 있어서 안 열리면 이 주유구도 안 열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P0의 올 시즌 타이어는 앞과 뒤가 같은 사이즈로 2-35mm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벤틀레이티드 디스크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디스크. 이 디스크가 앞에는 두 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뒤에는 솔리드 하나짜리. 그리고 지금 저기 친구도 그랬는데 이 P0를 딱 보고 P0가 되게 스포츠 타이어 아니야 하시는데 P0에서도 썸머가 있고 올 시즌이 있어요. 이 사계절 타이어는 그렇게까지 막 쫀득한 맛을 보여주는 타이어는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특이하죠. 좀 트렁크 디자인. 그리고 여기 트렁크 쪽에서 가장 특이한 거는 여기 지금 새 차라서 이게 붙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걸 누르면 이게 버튼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버튼이야. 이걸 누르면 열려. 그리고 그냥 트렁크 버튼을 누르면 마치 자동 트렁크인 것처럼 끝까지 한 번에 열리는 거. 소나타급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싸놓은 거. 여기서 이게 뭐 막 보이지만 원래 소나타급은 이래요. 보이는 거고 더 고급 차들은 이게 들어가는 라인 자체를 숨겨놓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이고 있고 여기 철판 위에도 보이는 거. 원래 이 급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용수철 역할을 해서 이게 위로 올려주는 건데 장력을 세게 해서 이게 쫙 위로 올려가게 해놓은 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직포 같은 거 이렇게 하나 해놓죠. 얇은 거적대기 같은 거 하나 해놓고 그냥 여기 타이어 3키트 여기 있거든요. 타이어 3키트 여기에 있고 그냥 뭐 2급에서는 뭐 이 정도 이런 부직포 같은 걸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 다 그렇습니다. 그냥 소나타급은 우리 택시 기사분들이 편하게 타셔야 되는 그런 차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쪽에 여기에 그 안에서도 이거 열 수 있는 거 트렁크 뭐 트람이 납치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이에요. 이거는 이런 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
뭐 말씀드릴 필요 없겠죠. 당연히 뭐 엄청 넓고요. 트렁크를 열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죠. 이게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있는 덮개를 여시면, 그러니까 운전석 뒷좌석이거든요. 운전석 뒷좌석 밑에 보시면 이 덮개를 열고 레버를 제끼면 트렁크를 열 수 있어요. 이런 장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 매뉴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색깔이 좀 다르게 돼 있죠. 샤크 안테나, 저걸 통합 안테나라 부르는데, 이 통합 안테나를 통해서는 뭐 DMB 신호, GPS 신호, 그리고 뭐 LTE 신호 같은 거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글라스 안테나를 통해서는 라디오 신호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타페 때도 그랬는데, 여기가 유리창으로 이쪽이 뚫려 있어서 나름 시야 확보가 됩니다. 네, 이런 거 좋아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보통 창문만 뒤에서 안 내려가잖아요. 애기들 창문 내리지 말라고. 근데 이걸 하면 차일드락까지 같이 돼요. 그래서 이걸 켜놓은 상태면 운전석을 제한 뒷좌석에서 이열해서 그 창문도 안 내려가지만 문도 안 열린다는 거. 예. 네. 그래서 뒤에 사람이 못 내려요. 요거 이렇게 해줘야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난 개인적으로 여기다 이걸 심어놓은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빠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전화 많이 올 것 같아. 현대 이거 이렇게 해놓고 뒤에 사람이 못 내리는 거야. 난감하지. 문을 열어주지. 문 안 열려. 문 열어줘. 잠깐만, 열었어. 안 열려. 왜 안 열리지? 왜 못 내려? 열리는데. 아, 근데 저게 이 차일드락 가지고 같이 된다는 거. 지금 앞에서 운전석에서 문을 잠갔는데 한 번 하면 안 열리고 한 번 더 하면 열립니다. 두 번 문을 잠가도 두 번 하면 열리지만, 이 상태에서 차일드락을 하면 안 열립니다. 그렇다는 거. 그리고 뒷좌석에서 차일드락 풀어주세요. 그리고 뒷좌석에서 창문을 끝까지 내리면 단은 안 내려가지만 요만큼만 열려 있어서 그래도 개방감에 있어서는 크게 방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만 열려 있다는 거. 그리고 이쪽에 아이소픽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편해요. 되게 쓰기가 편해. 옛날 방식이나 제 산타페도 그런데 요 틈에 있거든요. 이 틈에다가 안전장치를 넣어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요즘 나오는 현대기아차는 아이소픽스가 이렇게 된 게 많아갖고 유아 시트를 장착하기도 되게 편하고, 여기 보시면 스키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뒷좌석 폴딩이 안 돼요. 뒷좌석 폴딩이 되면은 훨씬 그 실용성이 뛰어날 것 같은데, 뒷좌석 폴딩이 안 된다는 거는 알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운데 좌석도 3점씩 벨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카시트를 위해서 아이스픽스 뿐만 아니고 이쪽에 테더 거는 거, 테더라고 해서 여기도 거는 게 있어요. 이거 새로 된 거 여기도 거는 거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하이패스가 있는 요걸 누르면은 뒤에 커튼이 움직이거든요. 커튼 한번 찍어주실래? 요걸 누르면 자동으로 커튼이 올라오고요.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옛날에 NF2도 있었고 되게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그 우리 아버님들 차 받으시면 여기 있는 거 흰색 카바 베끼시잖아요. 여기서는 흰색 카바인데, 요쪽에서 요거는 이게 왜 컬러가 안 맞나 싶으실 텐데 요거 베낄 수 있습니다. 베끼시면 돼요. 여기도 예. 이런 거는 빨리 베끼시는 게 좋아요. 빨리 안 베끼면 오히려 탈색돼서 바뀌어, 색깔이. 근데 열리고 나서 차가 엄청 더러운데 닫을 때 여기 손잡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닫아야 되지? 원래 여기 손잡이 있어서 닫아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어서 여기를 그냥 굳이 만져야 된다는 거. 더러운 데를 만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아, 이거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소나타를 사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안전과도 조금 직결될 수 있거든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 바닥 매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고리를 걸어놔도 운전을 하고 내리거나 할 때 이쪽에 힘을 주면 이렇게 그냥 밀려요. 옆으로 막 뒤로 뺐다 하면 바로 빠지고, 이렇게 너무 미끄럽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바닥 매트, 이거 이 비닐, 이걸 반드시 제거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제거를 해놨거든요. 있던 비닐을 제거를 해놓으면 이 부직포랑 이 부직포랑 서로 마찰 때문에 이렇게 밀어도 안 움직여요. 이렇게 밀어도 힘줘서 밀어야 움직일 정도로 마찰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소나타를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적어도 운전석에 있는 바닥 매트 밑에 비닐은 제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8세대로 지난 소나타를 한번 쭉 타봤습니다. 분당에서 시작해서 뭐 제부도를 찍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인천공항 그리고 영종도 주변 일대를 돌면서 다시 인천대교를 건너서 분당까지 돌아오는 긴 코스를 한번 가봤는데요. 연비도 체크를 해봤고 실제 뭐 고속주행 안전성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와인딩 테스트까지 다 마쳐봤습니다. 정말 많은 옵션을 담고 있는 차죠. 그래서 저희도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해서 촬영을 했고요. 그 어느 때보다 이 다양한 옵션들을 최대한 느껴보기 위해서 그리고 사소한 부분까지 오토홀드 같은 것까지 다 개선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선 현대차 쪽에서 말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 뭐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하는데 정말 차가 많이 스마트해졌다는 게 몸으로 많이 느껴지고요.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뭐 주차 리모컨을 이용해서 주차를 앞뒤로 해보고 그때 뭐 차가 잘 서는지 테스트 해보고 했는데 이런 정말 사소한 부분들 그리고 뭐 이런 수입차에서는 만나볼 수 없었던 더군다나 이런 일반적인 소나타급에서는 정말 만나볼 수 없었던 화려한 옵션들 정말 멋진 것 같고요. 디자인도 그렇고 차 크기도 그렇고 정말 패밀리카로서 정말 손색이 없는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3세대 플랫폼으로 진화를 했다고 하는데 직접 타보니까 뭐 어떤 강성이 차의 강성이나 이런 게 몸으로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잡아 돌려보니까 야, 전륜구동으로서 이 정도 차체에 이 1400kg대라는 가벼운 몸무게를 유지한 것도 대단한 것 같은데 더불어서 실제로 차 핸들을 돌려보고 핸들링, 어떤 롤 이런 접지력 같은 걸 봤을 때 더욱이 브레이크까지 시동 구간 내에서 한 120km 이내에서는 정말 발군의 성능을 보여준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약간 고속주행 상황이나 뭐 고속주행 안정감 그리고 뭐 좀 고속 상황에서의 핸들 타각이 들어갔을 때의 이런 대응 능력은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저는 그 기준을 소나타로 잡고 봤을 때 이 정도면 합격점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 성능에 있어서도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결론적으로 저는 소나타 구매를 현재는 좀 말리고 싶은데요. 이 누 엔진이 들어간 2.0 스마트 스트림, 스마트 스트림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모르겠고 어떠한 스마트 테크놀로지가 들어간지도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CVVL, CVVT 그리고 가솔린 EGR 같은 거는 이미 뭐 다들 쓰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뭐 듀레이션 기술 CVVD가 빠진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아직 스마트 스트림이 아닌 것 같거든요. 곧 출시될 미주 버전인 2.5 스마트 스트림이나 1.6 터보에 들어갈 스마트 스트림 엔진 등이 출시하게 된다면 그때쯤 구매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때가 돼서도 분명히 그때가 되면 아마 미션도 좀 다른 게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의 이 사골 미션과 사골 엔진은 조금 사골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골이어도 좋을 수 있는데 푹 고아서 좀 좋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 엔진과 이 미션은 출력도 너무 부족하고 출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악셀을 밟게 되고 악셀을 밟았을 때 들어오는 이 엔진음이 정말 정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소리였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악셀을 깊이 밟으면 동승하고 있는 친구들이 밟지 말라고 머리 아프니까 그만 좀 밟으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 파워트레인, 이 엔진과 이 미션이 들어간 현재의 소나타는 아직까지는 반쪽짜리 완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디자인이나 뭐 완성도 브레이크 같은 것도 그렇고 뭐 만족스러운 부분도 충분히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자동차의 본질은 달리기 그리고 뭐 아무리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하고 편의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앞차를 추월하고 싶을 때는 좀 편하게 추월해야 되는 게 차의 본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정말 하루 종일 운전도 너무 많이 하고 시승도 사실 차를 며칠 전에 받아서 운행도 되게 오래 해봤거든요. 오래 해보면서 많이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한국의 대한민국의 대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소나타 거기에 8세대로까지 진화한 정말 녹릭은 이 소나타의 기술을 몸으로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저도 즐거웠고요. 운전 성향이 별로 그렇게 밟는 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번 차의 파워트레인은 조금 패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별점은 저는 2개 반, 종합점수 2개 반. 지금 말씀드린 별 2개 반은 지금 현재 장착된 2.0 자연흡기 엔진에 한 거고요. 아마도 나중에 뭐 8단 미션이나 또는 DCT 미션이 장착되고 그리고 거기에 1.6 터보가 들어간다면 아마 별점이 한 4개 반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8세대로 지난 소나타에 대한 시승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새롭게 출시한 펠리세이드도 시승을 빨리 마치고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세대로 지난 소나타 시승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리야. 엄청 커. 좀 돌았지 카메라. 이게 시동을 걸었다가 끄면 걸었을 때도 계속 나고 끌 때도 계속 나. 소리가 너무 커서 이거 좀 그 일부 여성분들이나 우리 아버님분들은 겁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깜짝이 뭐야 이게. 그리고 이게 여기에 손을 대거나 이렇게 손을 대면 살짝 손에 진동까지 오기 때문에. 뭐 꺼봐 다시. 다시 시동을 꺼볼게요. 이 소리. 다시 시동을 걸어볼게요. 아예 문 한번 열면 꺼지거든요. 완전 오프 됐다가 다시 브레이크 받고 악셀. 엄청 커. 무섭다. 누구지 무섭지 살짝 뭐 부러질 것 같지. 밖에서 누가 이렇게 차 치는 소리. 운행에는 지장이 없는 건 알겠고 뭐 불량이 어느 정도 날 수도 있는 거고 AS가 좋으니까 그래도 초기 품질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 이러진 않겠지?